상태 이상 넣는 카드 아크한테 많은데 하나도 안 되네. 아, 강도 선수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요? 네. 거지 같은 게임. 주판. 벽돌. 아까 벽돌 먹었다고 부적도 챙겨주네. 아, 부적양초. 네. 평소에 첨탑이지. 6층 등반 성공. 그릭맨님 6층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층 등반 성공. 아, 진화 기사 나왔으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네. 이도류 되나? 이게 안 나오네.
기사 회생이 안 나오네. 오기야. 앵컨 유물은 초라한데 덱은 그래도 미래가 있네. 부적 서열, 부적 방울, 땡. 이야, 방금 유물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경로 빨리 가고 강화하고 싶은데 경로 강화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 초능력이 없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다, 로빈. 강섬. 강섬 아깝다. 한 장을 복사합니다. 몸박 강화돼 있었으면은 몸박을 복사했을 텐데. 기껏 복제할 만한 거면은 폼멜 타격 정도인가. 이제 해시계 나오면은 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 폼폼폼폼 폼폼폼 유갑. 또 네코 스네코 진짜 싫다. 그지 같은 놈. 갑자기 영코 겁나 뜨네. 난타? 난타 말고 저거 영코짜리 무모한 돌진 엘리트 못 잡진 않을텐데 그냥 체력 아끼고 강화나 하란다. 엘리트 가서 혹시나 말리면 손해가 너무 커. 근데 또 일반모 보면은 얘네가 엘리트지 이런 생각 들고. 경로를 강화할지 아니면 몸박을 강화할지. 경로 강화, 몸박 강화, 경로 강화. 뭐가 더 급하지?
추인근. 그래, 너희들이 바로 엘리스란다. 첨탑의 주인들. 왜 얘네들이 심장 밑에 있음? 심장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아씨, 그지 같은 놈들. 배식해 주세요. 아우 재물, 아우 아우 달다. 아, 엘리트 좀 많이 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꼬였네. 서순이다 이건. 서순에서 한 턴 더 받네. 행꽃 봤다고 생각하자. 순환덱인데 강섬 드롭킥. 그걸 믿었음. 드롭킥. 지금은 강화할 필요가 없다. 경로도 지금 어차피 무한 드롭킥 할 거면 달팽이 대비해서 경로 강화할 만은 한데. 산막에서 자야 할 수도 있으니까. 모자라네. 들어가. 망겐. 다음 턴에라도 되나 이게? 홈타 두 개 쓰면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행꽃까지 터져야 돌겠네. 쫄 때리는 게 맞겠다 지금. 강타 한 대 더 때려놔야 되고.
안 노는 거 맞다. 아 죽겠는데 이거? 강타 때려야 돌아가는데. 아 다음 턴에 강타 못 쓰잖아 또. 큰일났네. 오 살았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수집과 허접색. 갓갓 달력. 갓갓갓갓. 발굴 재물. 발굴 지금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안쓴 룬피 나오면 이제 순환각 볼 수 있지. 진화가 안 좋아진다. 근데 어디에 시계 없나? 해시계를 애타게 찾고 있사오니 해시계를 보신 분께서는 가까운 아이언클레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드로킥은 또 적에 있어야 돌고. 골 때리네. 그냥 몸박만 때려도 제 밸류가 후달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 없는데 또 멀리 보면 또 문제가 많다. 재물발로 돌리면 또 체력 관리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이렇게 몸박만 돌려도 그렇게 약한 덱은 아니기 때문에. 딱 됨. 폭포. 미친 겜. 이러면 재물 쓸걸 싶지.
흘려보내기. 아이 아하오. 아. 쪼개는 가면 하나 더 줄 수 있다. 충격파 까비. 아하오. 이강섬도 괜찮았을 텐데.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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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잡았어 이러면. 팽이, 팽이 쓸 일 없을 건데. 아, 왜 여기로 왔지? 잘못 눌렀어요. 아무 생각 없었다. 상절곤 좋다. 강화할 것도 없고. 달팽이만 어떻게든 조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대검. 따다다다단. 인공물이다, 인공물. 쉽게 잡네.
2스택, 9스택, 6스택. 달력 놈이. 강화할 것도 없다. 어포 난관까비. 지울 것도 없다. 아. 와우. 너무 쉽게 잡는데. 좀 봐줘야겠네. 행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 쌍컷 하려다가 실패한. 참호? 참... 호... 참... 참호... 참호? 참호. 네가 참호. 재물도 쓰고. 유령가보 저거는 타는 게 일이네. 오씨, 경고 털번. 몸 풀기도 안 되는구만. 완놈.